오늘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광주 지산동은 종일 소란스러웠습니다. 법원에서 전두환 씨 재판이 열리기 전 한 40대 괴한이 광주 검찰청사에 난입해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는데요. 방호 직원에 금속 탐지기와 스크린 도어까지 모두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흉기를 소지한 40대 남성이 검찰청사 현관에 나타난 건 오늘 오전 9시쯤. 흉기를 본 방호 직원이 지원 요청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건물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남성은 8층 복도에서 마주친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팔과 가슴 등을 다친 수사관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1m 길이의 흉기를 소지했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평상시라면 방문객은 민원실을 경유하며 금속탐지기 검사를 받지만 피의자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현관을 지나 금속탐지 검사를 피했습니다. 광주고검은 피의자가 방호 직원 제지에도 무단으로 청사에 들어왔고 각 층마다 출입구를 통제하는 스크린도어 등 보안 장비도 강제로 개방해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